우선은 마르모코 스트레칭이 뭐냐면은요, 사람의 결에 따라서, 근육의 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. 사람의 결은 앞뒤로 확장하고 위아래로 확장하게 돼 있어요. 이유는 앞으로 평생 가는 힘에 반해서 뒤로 잡아당겨서 몸의 균형을 가져야 되고, 또 중력에 대입되는 근육도 있으면서 중력을 이기는 힘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로 확장하고 위아래로 확장해야. 그래서 마름모는 수평적인 마름모가 있고 수직적인 마름모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잘 하기 위한 첫 번째는 꼭지점 네 개죠. 팔꿈치, 우리가 협박적인 자세로 팔꿈치가 이렇게 허리 쪽에 붙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종아리뼈 자체에서부터 복숭아뼈, 지면에 닿고 있는 막대기, 물론 발이 닿고 있지만 발은 또이 종아리뼈, 정강뼈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개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왜 회전된 상태,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복숭아뼈가 왜 회전 상태에서의 이 막대기와 이 팔꿈치 요네개 사이로 여러분들의 코어 중에 하나인 다혈근, 늑갈래근이 몸 안에서, 몸 바깥으로 길게, 그다음에 멀리 가셔야지 우리 이게 성립이 돼요. 그래서 이 꼭지점 4개가, 꼭지점이 높이가 다르거나 앞뒤에 있다 그러면 이 척추가 정중앙에서 뒤로 길게 가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. 사실은 이렇게 꼭지점들이 틀어졌기 때문에 내 척추의 오른쪽, 왼쪽에 있는 다혈근, 늑갈래근이 길이가 다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다혈근은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횡돌기에서 시작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이 가셔야 돼요. 같이.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서 가장 길게 못 가는 데거든요. 천골 엉치뼈 부분이에요. 이 부분에서 가장 못 가요. 이 부분에서 많이 가야 되고, 그다음에 우리 견갑골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서 많이 가야 돼요. 왜냐면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. 자, 해보세요. 꼭지점 4개를 우선 만들어 주셔야 돼요. 1번 꼭지점 4개를 우선 만들어 주셔야 돼요. 자, 손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. 손등이 앞을 보시면 안 되고 손바닥이 앞을 보셔야 돼요.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팔꿈치가 역시 몸통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기고 꼬리뼈부터 목뼈까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다혈근, 가로돌기 가식은 뒤로 가셔야 돼요. 길게 가세요. 오래 가세요. 어디보다 더 많이 가야 돼요? 종아리뼈에서부터 복숭아뼈보다 더 길게 가셔야 돼요. 자, 꼬리뼈부터 목뼈까지 가시는데 사람의 그 척추는 S형태죠. 만곡 있죠. 그거 그대로 다 가시면 돼요. 그대로.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 S자를 꼭지점보다 뒤에서 S자를 구현해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가 가장 못 가냐 하면 천골이에요. 천골, 그다음에 고관절, 여기에서 시작해서 고관절 이거 다 뒤로 잡아당길 만큼 여기 부분이 뒤로 가셔야 돼요. 1, 2, 3, 4, 5, 6, 7. 오케이, 차렷. 다시 한번. 자, 꼭지점 4개보다 길게 가세요. 시작. 꼭지점 따라가시면 안 되죠. 꼭지점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. 꼭지점이 따라가시면 안 되고, 지금 팔꿈치하고 종아리뼈를 기준점으로 삼아놓고, 그거보다 내 몸속에서 몸 밖으로 멀리 길게 가는데, 양쪽 옆에서 가죠. 결국 저 멀리에선 하나의 꼭지점에서 만나야 돼요. 극돌기. 계속 가세요. 팔꿈치 따라가거나 종아리뼈 따라가지 않아요. 2, 3, 4, 5, 6, 7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,